자, 저희가 이제 다수의 라이브가 MBC의 심장부. 네. 네. 바로 이 스튜디오 안에서 100분 토론이 진행됐던, 맞나요? 자세히 100분 토론 맞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핵심적인 토론에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우리 심의과 갑니까? 아. 간다, 못 간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할 때 이렇게 합시다. 얘기 끝까지 안 들어도 돼. 아. 말이 돼, 그게! 아, 100분 토론을 따라하는데 말을 끊어도 된다. 아, 예, 삭제시켜도 됩니다. 그, 지금 약간 그냥 정치판 그대로, 정치판의 모습 그대로 하자는 거죠? 예? 정치판. 지금 막 이렇게 삭제시켜도 되고, 예, 욕박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혹시 형동생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아, 없죠, 없죠. 아, 형동생 없어, 토론에. 개그장 떼고. 예,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네네. 충분히 여러분들 말을 해주셔야. 형동생은 있는 거예요. 인적이 너무 불리해요. 불리하잖아요. 어떻게 나이도 나눴어. 자, 그럼 콘대팀 대 새싹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뭐, 이거 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자기 생각을. 먼저, 네. 16강 갑니까, 레디 형?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 어울려, 형은. 부모지! 기대도 안 했어. 부모 좀 궁금하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극가 아르지 말고! 답을 얘기하고 자꾸 맨날 하면 극가 아르지 말고. 이성적으로는 어렵죠. 그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상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려야지 16강. 자기가 한마디로 가냐고 못 가냐고. 아이씨. 어렵다라고. 아, 어려워. 일단 꼰대 팀은 다 어렵다. 네. 아, 아니, 근데 저게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월드컵 앞두고. 갑니다! 안 물어봤는데. 아, 자, 빨대! 예. 가나 못 가나? 예. 아,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비관적? 갑니다! 아, 자체 편집 좀 해요. 아, 예, 예. 간다, 간다. 갑니다. 우리 이제 패널. 저도 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 아. 꽤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어 봅시다. 자, 누가부터 한번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일단 우리 비관론자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비관론자들, 회색론자들, 예, 예, 예. 자, 매국노들, 아니, 저기. 나라를 팔아먹어! 축구 좀 아는 척 하려고? 아니, 저도 16강 가기 원하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 분석할지 몰랐었는데. 진짜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진짜. 바라니까, 힘이. 이렇게 더 나빠? 옷을 입고 매국을 해? 아, 그럼 가슴은 16강을 원하고. 뭘 가슴이 되겠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 형, 갑자기 그 나이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 진행자님, 이거 좀 자제해주세요. 아, 오늘 반칙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아, 네. 예, 예. 나이 공격 좋았어요. 네. 아이고, 어린 놈 새끼들이 막. 뭐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서 온 통일이라 그랬는데 아직 통일 안 됐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통일 원해요. 그리고 16강 원해. 누가 안 원하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포르투갈 뭐 우루과이 이런 친구들 보면 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아하. 이제 농담이었고요. 뭐요? 갑자기요?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이유는 우리 3, 4선 쪽, 특히 양쪽 풀백. 그쪽에서 과연 이번에 만나는 친구들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이름값도 이름값이고, 지난 9월 평가전, 6월 평가전 봤을 때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실적을 내주거든요. 예. 항상 이렇게 와서 여기서 모여.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고쳐지는 걸 보면은 야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인 건 측면 공격이 약한 팀들을 만납니다. 아 이번에 상대하는 팀이 우리가. 아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약간 지금 자존심 상했어. 얘기해봐. 어린 놈 시키가 어른 얘기하는데 말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측면 공격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측면에 둘 선수가 없어서 누네스를 왼쪽에 쓰거나 발베르데 오른쪽 쓰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걔네가 되게 잘하지 않나? 발베르데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발베르데는 아직까지는 측면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긴 하죠. 디에고 그러니까, 알론소가 이렇게 막 경기 중간에 막 몇 번 써요. 네. 안 풀리니까. 그래서 결국엔 측면 공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쓰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 측면 자원들 되게 좋거든요. 근데 감독이 활용을 못합니다. 아, 거기 산체스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두는데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 공격 자원이 아니라 사실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베실바를 오른쪽에 쓴다고 칸셀루를 또 오른쪽에 써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칸셀루 올라가라. 그랬는데 칸셀루가 또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나도 마찬가지고 가나도 사실은 이 측면 공격 자원에 아이유 정도를 빼면
측면에서 클래스 있는 선수가 딱히 없거든요. 램프티를 이렇게 대표팀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도 뭐 근데 요즘 그렇게까지 요즘 또 막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저는 야, 근데 이거 세다. 아니, 아니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려서 아 측면이 말했더니 측면 그쪽 안 센데요? 칸셀로가 네. 잘하지 않나? 너무 잘하죠. 약해졌어. 약해졌어. 근데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겁을 먹고 있는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패너가 말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16강 간다고 하니까 네. 뭐 이제 측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대팀이 측면이 좀 약하다고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을 봤을 때 뭔가가 잘 안 그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막판에 강팀하고 붙어서 와 되겠네라는 그림은 없어 사실 이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에 대한 막연한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 근데 잠시만. 일단 우루과이든 포르투갈이든 가나든 우리 누나 싸우지 모르시나요? 가나였던가? 네 맞습니다. 직접 부딪혀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요즘 부딪혀본 적이 없다. 네, 요즘.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누구는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누구는 뭐 다른 다양한 이유를 댈 텐데 발베르데를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는 측면이 약하니까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보냈어. 그래서 저쪽에서 발베르데가 이렇게 들어와. 발베르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예요. 현폼 최고의 미드. 네, 예를 들어서 발베르데가 뭐 방배두군이야 대한민국에. 그게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네. 방배두군이 뭐? 아니 이름 딴 거야 그냥. 아,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아, 옛날 사람들처럼. 저건 솔직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냥 혼자 오다가 듣는다. 맞아요. 말씀 이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우리 벤투 감독이 이 친구를 경기 중에 측면으로 너는 빠져가지고 거기서 활로를 만들어라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당장 8강 가능하다라고 얘기할걸?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 친구들이 맞아요. 맞아. 이론적으로는. 아, 아니 그 고품격 토론에서 이게 감정이 너무 올라오시면 패너가 조금 너무 이론적인 건 맞는 거 아니 근데 아니요. 그걸 개싸움을 하고 있어. 제가 근데 이제 측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물론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조금 측면이 약한 거 맞긴 하거든요. 근데 우루과이는 중원이 거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부터 굉장히 밀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발베르데, 벤탕쿠르, 베시노 같은 친구들. 예. 그리고 이제 가나 같은 경우도 측면 공격이 조금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슬레이마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파타우라던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면 수비수들의 문제는 나이가 지금 조금 들었고 그래서 속도전에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당장 코스타리카도 유망주들로 나왔어요. 측면을. 근데 거기서 털려가지고 실점들이 나왔었거든요. 코스타리카전에. 그러니까. 예, 근데 가나 죄송한데 술 드셨어요? 웬일씨 술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나 측면 공격수들이 딱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굉장히 운동 능력 좋고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포르투갈 측면은 요새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조금 뭐랄까 그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옥타비오를 측면에서 활용을 많이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측면에 원래 조타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조타는 원래는 톱에도 많이 선 선수잖아요. 근데 조타가 월드컵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러면 이제 레앙이 나오게 됩니다. 세리아의 MVP였던. 그러면 레앙은 또 측면 돌파에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싫어하세요?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나는 뭐가 기분 나쁘냐면 저렇게 유니폼 입고 외국노 짓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다른 거야? 우리처럼 다른 옷을 입고 오든 심지어 원정 유니폼 우리나라 지금 조별 다 그래. 빨간색인 건 알고 오신 거죠? 이쁜 거 아 그러네 아, 그나마 또 그게 이뻐서 입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 네. 많지. 뭐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나 가나 심지어 가나 대표팀도 사실 유럽에서 뭐, 나고 자란 친구들만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월드컵 조편성이 됐을 때 우리가 아 그래도 1시드에서 가장
해볼 만한 팀. 그랬었지. 이 시대에서 가장 해볼 만한 팀. 4시대에서 가장 못하는 팀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좋은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 선수 풀에 비해 너무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갔다가 온 거잖아요. 떨어질 뻔했어요, 심지어.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우루과이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번에 못 올 뻔했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타바레스 감독도 그 15년 만에 물러나고 경질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이 물론 우리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다 조금씩 불안한 점들이 있다. 야, 공부 저는... 잘하는 애가 대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전 이 얘기는 그 수능 때 맹장 터져서 집으로 간 친구들도 많아요. 아니, 변수는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축구가 저는... 재밌는 겁니다. 그 뭐야 포르투갈하고 가나에 대해서는 저 얘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뭐 1번 시대에서 그래도 좋은 팀을 만난 편에 속한 거고 뭐 가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루과이는 조금 동의를 못 하겠는 게요. 우루과이가 조금 남미 예선을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9경기에서 7승 1무 1패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선에서는 사전 전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팀은 도리어 내려갔었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다가 올라오는 케이스였어요. 올라오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번 시대에서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까다로운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첫 경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그 경기에서 지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발베르데가 거의 미쳐 날뛸 정도로 폼이 확 올라와 버려가지고 더 까다롭게 되는 거죠. 뭐 저 빨대는 막연한 두려움 말고는 뭐 근거 같은 거 없습니까? 아니 뭐 아니 간다고 했으면 아니 지금 뭐 자꾸 발베르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루과이라는 팀을 보면 초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좀 무너져요 전술적으로. 그 근거는 뭐예요? 아, 이제 그 근거가 아니 그 예선들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리고 이란에게도 아니, 초반에 득점 못하니까 결국 이란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꾸 발베르데 다 좋죠. 좋은 선수 많죠. 우리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우리 한탄이지 지금 누가 있냐고 우리 손흥민, 김민재. 김민재가 있잖아. 김민재가 그 우루과이의 초반에 어떤 공격을 좀 막아내 줄 수 있다면 우루과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아하. 그래서 어려운 경기겠지, 까다로운 경기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 이거 진짜 2002년 이후에 월드컵 첫 경기 승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폴란드 그랬지, 토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첫 경기 승리, 러시아랑도 비겼고 아하. 첫 경기가 괜찮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쫄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 경기라고 옛날처럼 그래서 우루과이 첫 경기도 그 높은 승률 이어갈 것 같고 김민재가 초반에 막아주면 우루과이 무너진다 저 이렇게 봅니다 야, 이 정도 무논리가 정말 이렇게 근데... 무논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일리는 있잖아 우루과이가 초반에 기세를 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아레즈 같은 경우가 하나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려워했어 그동안. 잘 싸워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루과이 맞이해서 그렇게 밀린 경기는 안 했어요. 저번에 16강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루과이는 이상하게 우리가 실수 하나를 놓치지 않아. 그게 수아레즈 같은 보통. 근데 우리가 김민재가 있잖아. 아 누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지금 월클 수비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야 도대체. 발베르데가 왜 무섭냐고. 아 김민재가 저 우라이 11명 다 싸워 다 이기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맞고, 발베르데도 맞고 뭐. 결국에는 하나 실수가 우루과이랑 우리나라의 승부를 가릴 건데 네. 그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김민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루과이 특성상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우루과이가. 요게 은근히 맞는 말도 있다. 아, 은근히 맞는 말이 있다. 야, 왜냐면 우루과이는 먼저 피해실들 치네, 피해실. 아, 우루과이. 자, 이것만 얘기할게. 형, 이것만 얘기할게. 우루과이는 약간 아시아 이란 같은 느낌이 있어. 한 골 넣어버리고 누워버린단 말이야. 잘하네. 어? 이기겠네, 그럼. 누가? 우루과이가. 그런,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 형. 우루과이가 특정을 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니까, 축구가.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남미에서는 대체 타바레스 때만 본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디에고 알론소 이후에는 다 올라갔는데 감독 바뀌었나요? 7승 1무 1패니까요 하고 나서 이란만 봤어 이란 아, 정도 이란만 봤어 이란만 보고 얘기하니까 뭐지 근데 일단 제 의견에 좀 일리가 있다고 얘기 아, 들어오는 보죠 아니 디에고 알론소가 맡아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감독 버프를 받았어요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렇지. 전방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이제 올려서 압박도 열심히 하고 하는 스타일 바뀌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게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조금 꺾인 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 아주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네. 특히나 이제 공격할 때 그 답답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그 타바레스 감독 때 답답했던 공격력들, 특히나 아까 뭐 측면 공격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란전에서 사실은 패배를 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좀 답답한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 안 돼서. 결국 이란한테 한 골 먹히고 진 거거든요. 음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그 이란전을 잘 좀 연구를 해야겠죠. 왜 그렇죠. 우루과이가 그렇게 수비적인 팀에게 곤란해하는가. 음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벤투 감독은 일단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이든 우루과이든 뭐 가나든 벤투 감독이 맞불 작전에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저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루과이가 아라우오가 빠졌죠. 맞아, 부상. 포르투갈은 페페가 빠졌는데 이 페페의 대체자를 이 산투스 감독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선수를 안 뽑았습니다, 아예. 어. 근데 지금 다닐루까지, 원래 그 페페의 백업이 다닐루였는데 다닐루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썼던 선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월드컵에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가나는 사실 수비라인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맞불 작전이 통하기만 하면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발생을 한다. 야, 이건 새로운 거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비적으로 해야 어떻게 비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패너는 아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하면 해도 우리가 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가 누가 그랬죠. 뭐 세 골 넣으면 우리 네 골 넣으면 된다. 아. 뭐 그랬다가 이제 집에 가신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은 공격력은 솔직히 걱정 안 해요. 네. 아,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월드컵에 나가서 만들어 넣을 수 있는 팀 무조건 4강 이상 갑니다. 나머지는 못해요, 그렇게. 정말 죽어라 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슈팅 기회를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을 270분 중에 몇 차례나 만들까 그러면 저는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인즉슨 한 명, 두 명 혹은 세 명 정도가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서 야, 너희끼리 창의력을 발휘해서 잘 해봐야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의 팀이 다 그렇다고요, 월드컵에서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거기 손흥민이 있고 뭐 때로는 황의조가 있을 수 있고 황희찬이 있을 수 있고 이재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세 명, 네 명은 그래도 월드컵에 나가서 한 경기에 한두 번은 결정적 찬스는 만들 수 있다. 이 친구들 레벨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별로 걱정 안 한다. 맞불을 했어. 그럼 저쪽에서도 또 불을 또 쏠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3선, 4선이 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예.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6월 A매치 기간하고 9월 A매치 기간에 한국 대표팀이 가장 드러냈던 문제는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게 너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지배력을 내주고 그러면서 내용 결과들도 결과 안 좋았죠. 우리나라는 골을 넣긴 했었지만은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고 근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것도 보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거의 개인 능력을 만들어낸 거였지 뭔가 그 빌드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톱을 변환시키면서 그러면서 더 중원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다 중원이 강해요. 지금 우루과이는 뭐 발베르데도 얘기했지만은 토레이라 있고 또 벤탄쿠르 있고 예 또 우가르테도 있고 베시노도 있고 중원이 정말 화려해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뭐 말해서 뭐 할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뭐 카르발류라던가 뭐 그리고 네베스라던가 뭐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가나도 파티하고 바바하고 그나마 가나의 가장 강한 부분들이 중원이거든요. 그리고 쿠두스하고 코피체레라고 그 프라이브루크에서 정우영 선수하고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까지 있어가지고 중원이 가장 강한 팀들 상대로는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좀 하지. 아니 누나 실장이 뭐 저런 걸 누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지? 저 정말 벤투를 응원해요 저는. 응원합니다. 앞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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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근데 9월 달에
그런 게 있어요. 9월 달에 우리가 상대팀을 일단 잘못 골랐거든요. 아하. 카메룬과 코스타리카.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 그런 팀을 만날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우리 카메룬도 스타일도 그렇고. 그렇죠. 둘 다 사실은 카메룬도 사실 1군이 안 왔으니까. 맞아요. 수비 라인 많이 내려가 있었죠. 코스타리카도 원래 스타일이 약간 좀 일본 상대해야겠지 하면서 수비 라인 내리고 역습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팀이 아니라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거든요. 아. 아마 가나도 우리 대표팀 상대로 라인을 올릴 텐데 여기서 우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벤투 감독이 진짜 모 아니면 도. 되게 극단적인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중원 라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전방에 좌우 풀백 올리고 손흥민, 황의조 앞에 두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도 앞으로 나가고 해서 최전방 라인에 6명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에 엄청나게 부담을 일단 주는 그런 축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큰 정우영 선수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축구 때문에 더 욕도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 수비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좀 밸런스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팀 수비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전 벤투 감독의 축구는 되게 좀 극단적인 느낌이 강한 축구라서 아하. 성공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한 경기라도 포르투갈 한번 잡는다 이러면 반면에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브라질전 진짜 제품. 많이 실패할 수도 있다. 중간 없다. 이 격차가 되게 클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 저도 영어 약간 동의하긴 합니다. 예. 브라질전의 재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월드컵에서 그렇게 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어요? 얘기하는데 말도 아예예예 네. 아 형 지금 시간 얼마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당신 얘기가 다 쓸데가 없어요. 다 편집될 거 같아요. 아 그래? 나보고 무논리로 준비하는 거야? 아예예 아니 근데 이제 세 분은 축구 전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지만 네. 아 레디 형이 그렇게 전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나? 아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의 월드컵과 달리 이번 월드컵은 상대 선수도 우리 명단을 보면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 아. 토트넘의 손흥민, 그렇지. 나폴리의 김민재, 마요르카 이강인. 그러니까 상대 팀들도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월드컵 만나면서 당연히 강팀들 만났어요. 힘들다 그래왔지만, 근데 이번 월드컵은 상대도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하면 손흥민이 뒤에서 파고들 것 같네. 실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위축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명단이 그 정도로 옛날과 달리 많이 세졌다.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 이 얘기 선수들이 하는 거 들었어요.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명단을 본다 그러더라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약간 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는 이번 월드컵 우승이 약간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 쪽 같거든요. 브라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실력적으로 그렇지만 아르헨티나는 팀 플레이도 그렇지만 메시를 중심으로 지금 뭉치고 있어요. 팀 전체가 우리 이번 월드컵이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손흥민을 중심으로 굉장히 뭉칠 수 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감성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나 이런 쪽으로 난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달수업쇼에서 했던 거 여기서 요약해가지고 얘기하세요. 열심히 어제 준비를.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우루과이는요, 수아레스도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고요, 카바니도 마지막이고요, 완전 마지막이에요. 손흥민 선수 완전 마지막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월드컵도 마지막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런 붙는데. 절실함은 우루과이 쪽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딩도 있고 무스벨라도 있고 아니 나는 내 얘기인 거야. 이제 상대 팀의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응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2002년 히딩크 감독이 팀을 맡고 별명 5대0이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 근데 히딩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시계는 2002년 6월에 맞춰져 있다. 아하.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을 너무 많이 흔들었고 특히 한일전에서 지면서 저는 근데 벤투 감독 그건 욕 먹어야 된다고 봐. 한일 관계에 대한 상징성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이해가? 근데 벤투는 오로지 2022년 11월에 시계가 맞춰졌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감독 밑에 손흥민으로 결집이 된다면 이번에는 어려운 팀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보다 더 폭발적인 게 월드컵 11월에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월드컵 나갈 때 안 그랬던 적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2014, 2018 우리 네. 손흥민 있었고 기성용 있었어. 구자철 있었고 박지성 있었고 박지성 있었고 이영표 있었고
근데 이제 2018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틀 앞두고 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조금 와야 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죄송한데 괜찮겠어요? 지금 공격이 좀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멘탈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 고집이라는 게 히딩크 감독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벤투 감독이. 그런 흔들리시는 게... 거 아니죠? 네? 흔들리시는 거 아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공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짜 11월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매국노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 아니, 시계가 11월에 맞춰져 있는 거야, 이 벤투 감독은. 그럼 인신 공격 안 됐습니다. 아, 예. 아 매국노라는 표현이.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예. 아, 제 의견은 좀 동조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저 한국 유니폼 입고 뒤에 손흥민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감독이 아까 그 여론에 굉장히 신경 쓰는 팔랑귀다. 아니, 팔랑귀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팔랑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고집이 또 세다고. 아이 고집. 아 저는 이런 토론 되게 좋아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의 인신 공격하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벤투 감독 올해 장기적으로 팀을 맡았지만 결국에는 이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 초점을 맞춰왔던 감독이니 네. 월드컵에 터질 수가 있다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진행을 위해서 하면 질문 하나 두 분께 드릴게요. 매국노 두 분에게. 자 우리 대표팀이 소속팀 네임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역대급 최고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죠. 왜냐하면 아,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다면 유럽의 4대 리그, 빅4 리그의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모두 포함된 첫 번째 멤버이죠. 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포함해서 주전들도 절반 이상이 유럽 핵심에서 많이 뛰고 있고. 멤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가 좀 다르지 않겠어?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나카무라 씨. 선호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번에는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키플레이어들은 정말 강하죠. 제가 생각해도 키플레이어들의 역량은 여태까지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그 격차가 너무 크죠. 그 선수들과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그러니까 약점들이 조금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더욱.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메우는 데 있어서의 계속 어려움들을 느껴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A매치 기간 그 평가전 기간 동안 6월 9월 이때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 이상의 팀들을 만났을 때에는 결국 한계를 드러냈던 부분들이 있고 그걸 메우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은?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 죄송한데 저 토론해야 하는데 그 저기 낙서 이거 좀 한번 아니 좀 보여 아니 이게 왜 이게 뭐 사람을 이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네. 꼴이다 지금 이런 아 하체는 좀 부실한데 네. 아 의미가 아니다. 있었는데 아 공격은 네. 위가 되게 좋은데 아니, 좀 아, 김민재가 있으세요 평소 뭐 지로나하고도 막 닿는 건데 제가 맨날 유럽에 가야 된다 선수들 유럽에 가서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물론 K리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K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서 가는 거예요 포지션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하는 공격수들의 퀄이 어떠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유럽에서 혹은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수를 우리 수비수들이 얼마나 겪어봤을까? 최근에 하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평가전에서 봐도 템포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네. 뭐 손흥민이 혹은 김민재가 어떻게든지 골을 넣을 수는 있겠죠. 한 골, 두 골 정도. 그런데 뒤에서 또 이렇게 이거 지나가셨네 이렇게 되면은 야 승산을 따져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그건 수비 쪽 포지션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쪽에서는 조금 경쟁력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 외에는 좀 떨어지는 편인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월드컵을 뭐 준비해서 뭐 벤투 감독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루과이 선수들이 더 월드컵을 준비한 게 크긴 해요. 우루과이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루과이 대변인도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루과이 히메네스 형이 얘기라고.
카바니하고 수아레스하고 같은 경우는 폼이 떨어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월드컵을 위해서 팀을 옮긴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로 갔어요. 네. 클럽나시오날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3경기 6골 3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3경기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어쨌건 네,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카바니도 발렌시아 가가지고 6경기에서 4골이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어쨌건 이강인이 이겼죠. 결승골 넣고 어쨌건 이번 월드컵도 그렇게 될 겁니다. 폼을 끌어올려 이강인 선수 쓸 건가요? 벤투 감독이 쓸 건가요? 아, 저 우루과이 대사관에도 오셨네. 로드리고. 아, 이거 그러면 여기 네. 하나 받아서 네. 그러니까 키 플레이어 빼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아니 베스트 11 갖고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퀄리티가 꽤나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손흥민, 김민재 이 두 사람 빼고도 사실은 뭐 황희찬도 있고요. 그렇지 앞쪽에. 이재성도 있고. 이재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원에 사실 황인범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럼.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뭐 김영건 같은 선수는 사실 아시아 무대에서 아시아 무대를 거의 주름 잡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도 아주 좋은 공격수들을 대리가 봤어. 많이 상대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 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을 맞춰서 선수들이 폼을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월드컵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클래스는 분명히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김진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K리그 정말 MVP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 베스트 11 특히나 벤투 감독이 늘 말하잖아요. 베스트 11과 나머지 이제 벤치 멤버들 간의 격차가 조금 심하다. 요거는 베스트 11 멤버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네. 된다. 아 논리적이야.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도 4년 전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였어 마찬가지로 4년 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 그렇게 따지면 약간 좀 그렇게 김진수 선수는 지난년에 아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 진짜 토론해 보니까 네. 아 인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네요. 인성 바닥들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럴 때 좀 들어줘야지 경청을 하든지 아니면 걔 케이리가 안 맞다고 계속 말하고 그것도 어떻게 아니까. 당당하게 이럴 수 있잖아. 아, 케이리그 보셨습니까? 싸워야 되잖아. 야, 케이리그 안 봤어. 케이리그 안 봤어.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근데. 아, 제가 진행합니다. 아, 예. 아, 저도 시계나 보고 있어요. 아, 저도 와이트 근데 시간 없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도 외국노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국이 16강에 가는 시나리오를 아니요. 안 들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끼리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 그래서 어? 그럼 들어보니까 갈 수 있겠네. 그럼요, 그럼요. 아니야. 들어보니까 못 가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변 한번 하고 네.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간다면 입장 바꿔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쭉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레디엄. 우리 손흥민이라는 진짜 그 보물이 있습니다. 네,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에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뒷문이 불안하고 지금도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예, 이게 제 생각이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누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우루과이. 그러니까 뒤에 왜 차라리 빠모스 하지? 자, 우리 나카무라 씨.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울어? 예 아니요. 예 최대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편을 갈라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예 이론적으로 조금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인데요. 다 편집해. 아 왜 딱 편집해요? 예. 그래도 어쨌건간에. 아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한국 대표팀의 16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저 흔들렸다. 저 팀 흔들렸어. 저 팀 흔들렸어. 네, 박감로 씨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MBC 공채를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들인 거죠. MBC 공채. 아 죄송한데 이거 사장님에게 보내는 저 뭐 메시지가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진행자님 좀 끊지 말아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예. MBC 공채를 준비를 하다 보면 MBC 공채 기간에 맞춰서 꾸준히 반복하면서 MBC 공채 시험을 풀다 보면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기 편 얘기한다는 게 비웃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을 계속 좀 던져버려서 주세요. 본선 무대를 위해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반복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팀이 사실 월드컵에 나갔을 때 늘 뭐 강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도 당연히 우리보다 강팀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관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뭔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느낌이 그렇지. 있는데 맞아.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가 최근에 했던 경기들을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팀들은 맞다. 특히나 뭐 가나 대표팀 이제 뭐 알제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제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가나 대표팀은 정말 최근에 아주 못하는 팀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이 베스트 11이나 이런 퀄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월드컵에 질 거야 라고 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응원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아, 중근영, 그지? 네. 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나카무라 씨와 로드리고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나카무라 씨 먼저. 아, 여기 이제 얘기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얘기 정리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왕 응원할 거면,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당연하지. 가지고 당연하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 국민 중에? 몇 명 있어요? 어. 두 명? 오케이 응원을 해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 마지막 패널의 이야기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볼 거잖아요, 나 월드컵. 그렇죠. 예, 네. 질 거야, 이거보다는. 네. 예. 이길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정도로 하면서 보면 네. 어떨까. 어떻게 두 분 동의하시나요? 질 수도 아,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나는 응원을 한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하면 다음에 또 저희 MBC와 다수의 라이브에 이 멋진 이 스튜디오에서의 콜라보를 합방을 저희가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카무라 씨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연하라. 화이터. 화이터. 하나, 둘, 셋.